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냥 실수였어. 너만 이러지 않았으면 다경이하고도 다 정리됐다고.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의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부부의 세계 속 인물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를 보고 이거 한번 해야겠다, 오늘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19세 미만 관람 불가 드라마죠. 연출되는 장면이나 어떤 극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장이다 라고 하면서 좀 비판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드라마가 좀 비현실적이고 빡센 부분도 있어야지 볼맛이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순하고 담백한 국물의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핵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는 주인공인 지선우, 그리고 그 전남편인 이태호, 이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지선우는 굉장히 철두절미하고 모든 일에 완벽주의적인 여의사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남편인 이태호는 영화감독 겸 엔터사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본인이 이뤄낸 거는 없는 그런 남자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다경이라는 젊은 여성이 나타나고, 이태호가 여다경에게 마음을 뺏겨서 외도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죠. 오늘은 이 드라마의 중심축이 되는 두 인물 중에서 이태호의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태호는 나쁜 놈이죠. 사실 어떤 이유로든 이 외도라는 게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굳이 그 외도의 심리를 좀 분석해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여다경을 만난 데 있어서 인정욕구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한 후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태호는 늘 열등한 입장에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지선우 아래에 있었죠. 게다가 어떤 성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모든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지선우에 비해서 이태호는 좋게 말해서 인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허술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역시 지선우에게 얹혀 사는 별볼일 없는 남자 정도로 이태우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자연히 이태우의 자존감은 많이 낮아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집안일, 병원일 이런 것들로 바빴던 지선우가 이 심리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헤아리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선우 자체도 많이 세심한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태호가 저희 어머니 장례식에서 막 울면서 많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쎄한 목소리로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예, 그게 지선우가 어떤 사람인지 또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다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예쁘고 뭐 어리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다른 것보다도 이태호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한 어떤 제대로 된 사업가로 추켜 세워주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면이 이태호에게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태호의 내면에 결핍되어 있는 인정이라는 요소를 여다경이라는 인물이 주게 된 거죠. 이 여다경의 시선을 통해서 이태호는 본인이 꿈꾸던 어떤 성공한 남자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잃어버렸던 활력과 생기,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극중에서도 본인의 친구인 설선생,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다경이하고 같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중에 지선우에게 이 관계를 들키게 되죠. 여다경과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지선우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냥 실수였어. 너만 이러지 않았으면 다경이하고도 다 정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 외도를 들킨 사람들에게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바로 반동형성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배신했다는 것, 이 사실이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용인받기가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정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이 이태호의 내면에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말하자면은 마음 한편으로 그렇지 않아 보여도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기제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튕겨내거나 부정하거나 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반동형성이라는 것은 흔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돼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과 정반대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내면에 있는 감정을 숨기거나 중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들을 의미를 하죠.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리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태호에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나는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너 나쁜 놈 아니야 괜찮아 어깨 펴 라고 스스로한테 어떤 주문을 걸듯이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선우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 너만 아니었으면 더 문제는 없었어 네가 이 모든 걸 망쳤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투사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투사라는 거는 이제 사건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내 탓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뭔가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좀 항변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투사는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표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태호가 성숙한 사람은 못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도를 들킨 후에 지선우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태호는 도망치듯이 여다경과 함께 살고 있던 고산시라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2년이 흐르고 다시 이태호가 이 도시로 돌아오게 돼요. 여다경과 함께. 아, 왜 갔으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굳이 앞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나 라는 생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다들 하셨을 텐데 아마 여다경과 이태호는 이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점에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다경의 경우에는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 이태호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과 이태호의 관계가 부정한 관계다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든 좀 지우고 싶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란듯이 아주 잘 사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함으로써 좀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동 형성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태호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이태호의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이제 지선우와 헤어지면서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좀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여다경처럼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태호의 심리는 지선우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산시를 떠나 있던 동안에 이제 영화 제작자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천만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굉장히 명성도 얻고 자기 이름으로 된 엔터사도 제대로 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성공의 상황에서 이제 이태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선우에 대한 열등감을 좀 대갚아줄 기회가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화까지가 이제 이혼 과정이 마무리되고 7화부터 이제 다시 이태호가 고산시로 돌아온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7화에서 이태호가 고산시로 왜 돌아오게 되었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나는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돌아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혼 과정에서 뭐 지선우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해석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 사실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받지 못했던 어떤 자신의 힘에 대한 인정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정을 지선우에게 받겠다 라는 의미가 숨어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선우에게 굉장히 해묵은 열등감이 있죠. 이것들을 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은 그나마 좀 심플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극을 보다 보면은 그거 말고 다른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여다경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지선우에게 관심 어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점들이 막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을 시켜서 지선우를 스토킹하듯이 막 미행해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막 여다경하고 사는 집 침실에 지선우가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빡세죠. 이 과정에서 지선우가 사용하던 아이템들이 그대로 여다경과 이태호가 사용하는 침실에 놓여있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지선우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선우가 같이 근무하는 병원에 정신과 의사와 데이트를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태호가 좀 질투하는 듯한 그런 기색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싫다고 해서 이혼했더니 갑자기 뭐 이제 와서 미련이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태호 마음속에는 지선우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혼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선우는 이태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해왔어요. 이태호에 대한 애정을 그만큼 좀 정리할 수 있는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태호는 자기는 여전히 지선우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뭐 여다경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두 사람 다를 좀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혼을 당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호 입장에서는 이 지선우에 대한 애정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혼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이것들이 막 한 대 뒤섞여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 텐데 이태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여다경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못할 겁니다. 얘기를 해봤자 그럴 거면 너 왜 헤어졌어 임마 라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게 뻔하니까 당연히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뒤섞인 채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태호 자신도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사실 이 쌓여있는 내면의 복잡한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심리적인 괴로움만 유발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태호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면서 견디기 힘든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태호를 좀 이해하게 되는 좀 딱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이 등장인물 이태호라는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얘기해볼 만한 소재가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드라마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